여성 참가자들은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지만 남성 참가자들은 고백 타임 전까지는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어 성별을 알 수 없습니다. 남성 참가자들의 성별을 추측할 수 있는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컨텐츠를 알콩달콩 즐기면서 스파이에게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남녀가 처음 만나봤는데 어필 타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서 불운산을 드시고 가실 남성분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셀키라고 하고요. MBTI는 E로 시작하지만 집에서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봄에는 사랑이 하고 싶은 리리땅입니다. 제가 요리를 되게 잘해서 이번 봄에는 같이 한강으로 도시락 피크닉 가요. 자, 처음에 먼저 인사하실 분 눈치 보는 서로. 아, 네가 먼저 해라. 아, 네가 먼저 해라. 아, 빨리 아무나 나와서 해. 야, 금발 나와서 하세요. 금발. 오. 아, 뭐야. 아, 선생님. 사장님인가? 어, 오! 오, 뭐야? 오, 오! 오, 오, 뭐야? 오, 오, 아,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서로 첫 소개 시간을 가졌는데 어떠신가요, 여성분들? 아, 너무 좋아요. 마음이 설레요. 아, 너무 좋아요. 좀 만족스럽나요? 네. 아, 아주 좋습니다. 자, 남성분들은 그러면 투표를 지금 좀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뒤쪽으로 잠시 좀 이동해 주세요. 처음에 간단하게 소개만 했는데요. 혹시 스파이라고 의심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구준호님이요. 닉네임 쓰실 때도 둥글둥글하고 겐실에 조금 더 오버하는 게 왠지 연기하는 스파이지 않을까라는 이름부터 약간 꽃보다 남자 스멜이 나서 여성분이 아닐까. 1차 탐색전에서 여성 스파이로 의심되고 있는 분은 구준호님입니다. 아, 아닌 것 같다. 두 번째 탐색전, 남성분들의 운동하는 모습, 본인의 멋진 남성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 벌써 어필. 벌써. 자, 그러면 처음에 먼저 지목해 주실 분. 저요. 구준호님, 윗몸 일으키기를 보여주세요. 여기 가운데로 오십시오. 거 오십시오. 거기 앉아세요. 거기 계세요. 8번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그런 거는 5번으로 하죠. 왜냐면 조금, 아, 10번 하겠다고요? 아, 10번 하겠다고 합니다. 오, 뭐야? 아, 미쳤어요. 와! 와! 프리크님한테 혹시 헬스장 가면은 자주 하시는 행동을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런닝머신! 이너파이! 어, 레그프레스! 체스트 머시기! 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자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좋아하시는 건가? 평소에? 아, 진짜요? 잘하시는데? 뭐 자세가 나오는 건가? 아니, 너무 꾸시는 거 아니에요? 입을 가리고 웃는다. 아니, 또 수상해. 모르겠어. 아니야? 남자예요, 본인? 헬스장 데이트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추억에 남기는 장소로 사진 이렇게 다양하게 찍어주세요. 오! 야. 일단은 너무 부끄러워요. 참 그냥 좀 볼 수도 있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야, 달다. 저 꽃 땄어요. 기념일이 같이 와야겠다. 밀구창 침 떨어지겠어. 키키키요. 아, 달다. 진짜 다네. 아, 아니다, 나 진행자였지. 저도 버거 먹으면 화이트크림 버거 그런 거 먹거든요. 아니 취향이 이렇게 비슷할 줄은 몰랐네. 그러면 막 피자나 막 치킨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거죠? 패스트푸드 좋아하시는 거면. 어, 피자 혹시 하와이안 피자 드세요? 진짜 저도. 어머, 뭐야? 하와이안 피자 좋아해요. 어머. 하와이안 피자 좋아하는 사람 드는데. 아니 뭐야? 제발 여자여라. 좋다. 우리 저기도 가자예요. 저기도 가자. 어, 소유님 끌려다니는데? 나 여기 앉을게.
아, 개짜증나네. 자, 이제 그만해.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맵은 남성분들이 먼저 초대를 받아서 이동해주세요. 어머, 손 잡는다. 어머, 손 잡는다. 어, 뭐야? 어머, 뭐야? 남자일 것 같습니다. 아, 예. 남자일 것 같습니다. 빨리, 빨리 남자, 빨리 남자 보내세요. 빨리 남자 보내세요. 뭐 하신 거예요? 빨리 남자 보내요. 뭐 하세요? 자, 2차 투표 시간이고요. 의심되는 스파이가 있는지. 아까 가면 쓴 소유님이 뭔가 남자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소유님이 남자. 잠깐만, 예. 소유님이 남자일 것 같다고요? 네. 아, 근데 저는 의외로 소유님이 여성분이실 것 같아요. 아, 소유님이 여자일 것 같다. 한 표. 아, 왜? 남자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왜냐면 제가 행정보고관에 대해 물어봤는데 기겁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기권하고 이제 즐기기로 했습니다. 자, 이번 맵은 두근두근 흔들다리 효과 담력 시험입니다. 이거 사전에 얘기 없었는데요? 아, 네, 당연히 사전에 얘기 없었죠. 버튼이 제가 깜짝 놀래킬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깜짝 귀여워? 놀래킬 수 있죠. 아, 귀여워라고. 오른손에 법칙. 어, 여기 왔던데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돼? 길 잘 찾으세요? 길치예요? 아, 이럴 수가. 안 돼, 그럼 어디로 가? 잠깐만, 우리 어디로 왔어? 진짜, 와, 찐 공포예요. 이거 진짜 쉽게 만들었거든요. 일부러 안 나가시는 건 아니죠? 지금 킹 불어 지금 사심차 하려고 킹 불어 지금. 에헤이, 이거 지금 일부러 이러네, 이거 진짜. 왜 화가 나지? 어, 다 왔어. 진짜 다 왔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거의. 바로 여기가 이제 입구입니다. 아우, 진짜 달달해가지고. 오른쪽. 오른쪽 거치. 아, 저도 그거 생각했는데. 아니. 야. 님들은 공포이지 말바들도 빨리 나가라고 길 알려주겠다. 보는 제가 심장이 막 답답하고. 그런데 이게 흔들다리 효과인가요? 자, 됐습니다. 자, 이러면 그렇죠. 다 왔죠? 끝났습니다. 자, 탈출 성공. 와, 근데 이게 탑뷰로 봐서 그렇지 안에가 진짜 어둡고 무섭거든요? 일구창, 이거 테스트랑 검수형이 했지. 다들 중에 잘하는데. 아닌데, 이거 개무서운데, 잠깐만. 아, 오늘 소년이에요. 개 무서운데. 아, 잠깐만. 개 무서운 거 맞는데. 뭐야? 아, 뭐야? 왜 다 겁이 없어? 잠깐만, 어디 갔어? 잠깐만, 아니. 잠깐만, 지금 둘이 어디가? 야! 어디가! 진짜 어디가? 야, 뭐야! 야, 뭐해! 커플! 야, 커플 하라고! 커플! 전에 독단 행동하지 마. 봤다. 아, 재밌었죠? 근데 막 그렇게 엄청 막 무섭거나 그러진 않으셨죠? 네. 그냥 할만했죠? 아, 네네. 다행입니다. 오케이. 밖에서 열심히 또 응원해주셨나요? 저희 너무 알콩달콩하고 재밌었습니다. 진짜 개킹받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파이널 맵이기 때문에 많은 대화 시간과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후에 파이널 고백 타임 있겠습니다. 아, 진짜 야랄. 저 꽃받다 싹다 불질러버리고 싶. 얘들아, 진정해. 내가 꽃을 한 명씩 다 줘보자. 유학. 유학하고 일하고 있다고? 야, 당신이... 시야 수준. 어, 그치. 무슨 일 하시나요? 어머, 이게 뭐야? 이 전상이 자꾸 이게 계속 아니! 아니, 거지지 말고! 이리님한테 주라고 내가 저한테. 아, 나 진짜. 반응 한번 보자, 반응. 오! 꽃이 시작한대요? 엄청만 한데? 하지만 상대는 T 여자였다. 아, 좋다. 아니, 한 팀 어디 갔냐? 여기 있네? 믿어요? 오케이. 아, 진짜 지랄. 아니, 너무 달다. 불온산 가져와. 불온산 가져와! 여기 누우세요. 자, 오른쪽에 드릴게요. 아! 아! 릴프님, 오늘 진짜 재밌네요. 입과 깨문 거 아닙니다. 아무튼 아닙니다. 진짜 아니라고. 아, 다들 진정하세요. 야, 우리 아직 결과 안 봤잖아. 야, 고진감래 몰라? 고진감래? 아니, 근데 취향이 너무 잘 맞아. 너무 잘 맞아. 깜짝 놀랐어. 혹시 게임 잘하세요? 맞아. 저도 질 게임. 아니, 취향이 너무 비슷해. 야, 결혼해라, 결혼해, 진짜. 아, 너무 달아.
너무 달달해. 너무 달아서 좋아. 너무 좋은데 지속 독댐이 들어오는 게 너무 이상해. 이 상반적인 이 느낌 이상해.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지지고 볶고 다 했고 다 했다. 야, 아유. 자, 오케이. 다 지지고 볶고 다 했다. 결과 발표하자. 근데 이게 필요해. 이게 필요해. 가자, 진실의 방으로. 먼저 도전하실 여성분 한 분 나와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고백하고 싶으신 너무 마음에 드는 남성분을 선택해주세요. 자기야 빨리 나와. 자기야, 우리 만나기로 했잖아. 자기야 나오래. 아, 소연님, 소연님 나오셨습니다. 아, 벌써 자기까지 갔어요? 자, 웰로님, 소연님에게 고백해주시고 소연님은 수락을 하실 건지 거절을 하실 건지 선택해주세요.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과연? 대답. 아니, 아니 라면은 근데 아! 그... 아! 아 뭐야?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야 잠깐만. 뭐야 뭐야? 어. 맞네요. 아니 뭐야? 아니 잠깐만. 자 소연님 일단 정체를 안에 밝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남자 소연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기출 변형으로 여목의 천재 남성분이신 소연님이십니다. 자기야 가자. 어떤 남성분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마음속으로 정하셨을까요? 아, 네, 저 이미 정했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인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그 남성분을 지목해주세요. 시켜줘, 구준호 명예소방관! 아, 구준호님! 구준호님 나와주세요! 그래도 초단사마님과 굉장히 두 분이서 취향이 많이 맞으셨죠? 취향도 너무 잘 맞고 같이 오버워치 데이트하고 싶어요. 내 고백을 받았죠! 자, 구준호님 목소리를 공개해주세요! 어, 도전님! 여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아주 창창한 나이의 소녀인 호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연기를 또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주변에 남자 부부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꿀팁 같은 거 배웠습니다. 처음에 근데 1차 때 스파이로 네. 의심을 받으셨었잖아요. 처음에 그 이름 꽃보다 남자 예상하고 지은 게 맞아요. 꽃보다 남자를 생각하고 지은 게 맞아가지고 좀 아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좀 위로해주세요. 수락 누르고 싶었는데 제가 하이라서 어쩔 수 없이 거절을 눌렀고 게임이랑 이런 거는 같이 또 좋은 친구로 아 그렇죠 그렇죠 좋을 것 같긴 해서 아주 좋습니다. 너무 잘 통해가지고 미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 언니 뭐야 미소냐. 셀키님 나와보실까요? 뭐 어떠셨을까요? 아 사실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것도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고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꽃도 이렇게 준비를 하셨군요. 맞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셀키님 마음속에 담아두셨던 그 남성분 불러주세요. 이진님 나와주세요. 아 이진님 나와주세요. 입고 벗고 나랑 좀 더 알아가보자. 셀키님 미안해 나랑 같이 나가. 어떻게 어떻게 아셀키님 괜찮으세요? 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약속을 하나 했었어요. 만약에 여자여도 우린 좋은 친구로 남자. 아 좋은 친구로 남자. 남자. 좋은 친구로도 좋습니다. 아, 아, 그래도 좋은 친구로 안 좋으니까 좋아요 행복해요. 저 울고 계시는데 않아요? 괜찮 울고 계시네 괜찮으세요? 저 혼자 있고 싶어요. 아 좋아했다. 좋아했다. 아 좋아했다. 혹시 자기소개 간단하게 가능하실까요? 왁타버스 몸연기 하고 있는 롤리라고 합니다. 아 네 와 왁타버스에서 몸연기 주로 담당하고 계신 롤리님이십니다. 아 읽지 않나요 혹시? 아니 나 죽었어. 아 심지어 아는 사이 서로 구면이야? 미쳤네 진짜. 위로해주세요. 그 훈남 모습으로 빨리 위로해주세요. 저 모습이라도. 모습이라도.
자, 리리님 준비되셨나요? 심장이 많이 떨리시죠? 네, 떨려요. 마음에 드시는 남성분 불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만의 연하남 프리크 나와줘. 나만의 연하남 프리크님. 자, 그럼 리리님은 프리크님에게 고백을 해주세요. 연하를 진짜 안 만나는데 너 한번 알아보고 싶어. 이번 봄에 벚꽃 보러 갈래? 자, 프리크님 목소리 공개해주세요. 아, 안 돼. 아, 저랑 놀이공원 같이 가자고 한 거. 와! 어, 리리님 소감이 혹시 어떠셨을지. 아, 근데 진짜 나이를 듣고 처음에는 아 어떡하지 연하 진짜 안 좋았는데 이랬는데 계속 네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잘 맞고 또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아, 그래서 그렇군요. 남자분이셔서 너무 좋습니다. 아, 아주 좋습니다. 어, 혹시 자기소개 같은 거. 아, 네, 자기소개 네 가능합니다. 완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왁타버스에서 감독 활동하고 있는 푸른포라고 하고요. 아, 네네. 약간 떨렸는데 말이 또 잘 통해서 아 좋네요. 두 분 너무 축하드리고 나가가지고 편안하게 대화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아이짱 올라가 주세요. 오늘 마음에 드시는 남성분 계셨었나요? 있습니다. 그 마음에 드시는 남성분 이름을 외쳐주세요. 처음에 의심해서 미안해 주비토비님 오세요. 처음에 의심해서 미안해 주비토비님. 두 분이서 대화 되게 많이 하셨던데 어떠셨었나요, 아이리님? 취미가 조금 겹쳐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멋있습니다. 아, 멋있다고. 아! 주비토미님 준비되셨나요? 아이리짱 고백해주세요. 제발 소락해주라. 주비토미님 목소리 키고 정체를 공개해주세요. 그 고백 받아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아이고, 세상에. 아,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리님. 네? 아이리님 의사도 중요할 것 같은데.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게 마음 편해. 어, 형 사랑해. 이게 마음 편해요.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좋아. 야, 내가 너 아이리님은 여자 측에 숨겨서 스페셜 스파이님이었습니다. 형, 일로 와, 사랑해, 일로 와. 자, 다들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하나? 어, 예, 그, 뭐 안타깝게 됐습니다, 주비토비님. 아니, 좀 부르지 마시오. 아니, 내 의사가 중요하다며. 사랑한다니까? 아, 근데 제가 알기로 주비토비님 계속 여성이 바뀌셨었는데, 왜 마지막이지 아이리님이 되셨었을까요? 제가 그냥 낙찰했습니다. 아, 너무 잘하셨어요. 이 봐봐, 사랑은 쟁취해야 한다니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이런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점. 자, 오케이, 뭐, 컨텐츠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남성분들, 제가 부캐로 와달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자기소개 해주셔도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정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기에서 스파이로 썼던 나우리입니다. 아이리님? 아이리님 누구신지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교맨 뽑을 때도 제가 지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알아채셨을 거예요. 이름이 똑같아갖고. 봤는데! 많이 봤는데 이걸 모르더라고요. 예, 뭐 저 그러면 컨텐츠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야, 근데 내가 이런 이 정도까지 바란 건 아니었어. 이렇게까지 불행한 길 바란 건 아니었어. 아니, 아까 춤추면서 뛰어오시는데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야, 이게 스파이 컨텐츠의 재미야. 님들 빡쳤던 거 갑자기 순간 미안해지지. 개빡쳤던 거 갑자기 되게 미안한 감정이 숨이 들면서 도파민 폭발하면서 이제. 요거랑 이거 봐줘.